전하, 통촉하여 주시옵소서. 관리들을 임명하는 수장인 이조판서의 생각은 어떻소? 이조판서는 태조 대왕 때부터 선왕이신 태종 대왕까지 육조판서를 두루 거치고 삼정승까지 지내신 원로 대신이니 해안을 말해보세요. 천민에게 관직을 제수하면 강상의 도가 무너지는 건 맞사오나? 장영실같이 훌륭한 인재를 등용하여 혼천우와 자격루 같은 과학기구를 계속 발명케 하신다면 이는 백성들의 삶에 크게 보탬이 되리라 설요되옵니다. 선대에 그런 예가 있었습니까? 천민에게 관직을 제수한 적은 없사오나 태조 대왕 때에 투항해온 외인 나가온을 선략장군에 임명하고 그의 부하 도시라 등 8인에게 각각 영사정, 부사정직을 제수한 적은 있사옵니다. 거 보시오. 태조 대왕께서도 이 나라 백성이 아닌 외인을 등용하신 적이 있는데 하물며 내 백성을 신하로 삼을 수 없다는 게 가당키라 한 얘기요. 전하, 통촉하옵소서. 장영실 같은 천민에게 관직을 제수하시면 천민들이 제 세상 만난 줄 알고 날뛸 것이옵니다. 어떻게 날뛴단 말입니까? 선왕이신 태종대왕께서 노비 양건법을 만드셨을 때 노비들을 해방시켜 노비들이 제 세상 만났다고 날뛴 적 있습니까? 태종대왕께서 만드신 노비 양건법은 억울하게 노비가 된 자를 양인으로 만드신 법이옵니다. 그래서 천민은 나의 백성이 아니랍니까? 노비보다 나은 계층인 천민을 내 신하로 삼아 백성들 이롭게 하는 데 쓰고자 하는데 무엇이 문제란 말이오? 이조판서의 생각은 어떻소? 장영실은 동네 읍성 관노이옵니다. 그에게 관직을 제수하지 않으면 동네 읍성 허드렛 일을 하느라 과연 영구에 천념할지는 의문이옵니다. 이 의문을 명쾌하게 풀 수 있는 신료가 있다면 말해보시오. 홍수와 가뭄이 닥쳤을 때 이 나라와 백성들을 구제할 수 있는 신료가 있다면 내 장영실의 관직 제수를 포기하겠소. 전하의 등극을 반대했던 이 황의를 등용한 이유를 이젠 알 것 같소이다. 오늘부로 장영실을 양각 혼이성상 도감천지로 제수하노니 천지 장영실이 천재 지변에 미리 예측하고 대처할 수 있는 과학기구 연구 발명에 전념케 하라. 예, 전하. 오늘의 마찬가지입니다. 보수 중신들의 반발을 물리치는 방패라. 전하, 이 황의를 잘못 봤소이다.